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게 아니라, 자, 오늘 뭐 보려고 했냐면은, 제가 스프링, 슬립 스터디에서 스프링 코어, 이제 1.0 소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빈스코프의 프로토타입 구현형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알아보면서 프로토타입 구현이랑 뭐냐 그 순환 참조 프로 세터를 통한 순환 참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1.0 소스를 보는데 그 스프링 이제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스프링 1.0 소스를 많이 이제 보는데요.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테스트 코드부터 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아줬던 부분은 프로토타입 기능 구현을 향한 부분이었고요. 프로토타입 부분을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구현이 있어요. 네. 팩토리 프로토타입 있고 디스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예, 짜짜짜. 지금 제가 스프링 1.4 버전을 아직 안 깔아가지고 많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테스트 프로토타입 부분의 이제 테스트 코드입니다. 보통 책들이나 그런 부분을 보시면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 코드를 많이 돌리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기계적으로 그 스프링 테스트 코드를 짤 때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인터페이스를 이제 잡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예. 뭐 제너릭 XML 뭐 패스 뭐 이제 그런 거 그런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테스트라는 코드를 적었었는데 이제 프로토타입 기능만을 구현하려고 하려 하는 것을 스프링 테스트 코드를 보니까 무척 되게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었다 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XML 빈 디피니션 리더가 아니라 프로퍼티스 빈 디피니션 리더를 통해서 이제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를 구현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이제 생성자에 넣어주면서 이제 빈을 등록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프로토타입 빈 구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단위의 유닛 테스트만을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구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 스터디에서 윤성님이 이제 한 3주차 때 정도에 그 테스트 코드를 되게 정말 그 단계별로 이제 학습을 용이하게 쉽게 되게 만들어 주신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터디 코드가 이제 윤성님 코드에 살을 붙여나가는 단계를 거쳐가고 있었는데, 저의 목표는 여기서 발전된 코드에다가 스프링 1.0 테스트 코드를 적용시켜서 통과시키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그것이 목표고, 여기서 어떤 테스트를 통과시킬 거냐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서 나타난 스프링 1.0 프로토타입 코드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간단하게 가져온 그 스프링 테스트 코드고요. 가장 먼저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를 구현 이쪽 코드를 가져오면서 구현해 보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클래스는 윤성 님께서 만들어 주신 간이라고 해야겠죠? 간이 코드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 코드 예 잠시만요 어딨냐 예이 부분을 이 윤성님의 코드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은 아니고 제가 잠깐 멈춰가면서 이제 흐름만 살펴보는 코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가 있고 여기다가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그 스프링 1.0 소스 분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본 다음에 그빈 디피니션 아니 빈디 아니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 구현 부분은 제가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다가 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자바팔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어느 정도 구현이 된 상태고요. 이제 웬만한 클래스들은 이용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테스트 빈이란 게 있어요. 이 테스트 빈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스프링에서 그 기능 구현을 테스트를 용이하게 만들도록 이제 테스트를 위한 그 클래스들을 만들어 두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그 테스트 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뭐 이제 위에서 뭐 네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팩토리 더미 팩토리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좀더 괜찮게 짤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윤성님의 코드에서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구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번 리팩토링과 점진적인 이제 껴맞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는 여기에 지금 이제 눈으로 해서 구현이 지금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윤성님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인데 이게 구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구현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잠깐 그 스프링 1.4를 맞추고 왔습니다. 어디 보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1.0은요, 1.4 자바 1.4 버전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1.4 버전은 윈도우 8에서는 안 깔리고 윈도우 7에서부터까지만 깔립니다. 되게 부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맥에서도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맥에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 이제 또 아셔야 될 점은 맥에서 이제 부트캠프로 윈도우를 깔려고 했었는데 맥 부트캠프는 윈도우 8부터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7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또 저는 윈도우 8로 까는 거를 그 방법을 못 찾아서 윈도우 8을 깔 수밖에 없었고 엘캐피탄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잘안 됐고요. 어쨌든 윈도우 7만 유념해 주시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은 스프링 1.0 이제 그 코드를 보실 거고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이제 윤성님 코드를 이제 리팩토링 비교해 가면서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가장 먼저 지금 생성자가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생성자가 있으니까 여기서다가 이제 생성자를 그대로 맞춰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슈퍼에서 보면은 예.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은 생성자가 있을 텐데 생성자가 없는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빈 팩토리에서 이걸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따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따라서 어브스트랙트 이쪽에서는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에서 생성자를 없도록 하는 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윤성님의 코드에서 자 생성자 부분 해결됐죠.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사라졌죠. 그 다음에 구현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자 여기서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를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코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빈 디피니션이라는 이것이 원래는 스프링 1.0 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이제 오브스트랙트 빈 디피니션이랑 루트 빈 디피니션 이제 그다음에 차일드 빈 디피니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런 빈들을 가질 때빈 정보를 읽어드려서 이런 것들은 이제 루트 빈으로 아마 가지고 있고 저도 지금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일드 빈 디피니션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능 구현을 이제 빈 정보를 읽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차차차 자, 잠시만요. 저기가 에러가 뜨니까 일단 여기 좀 잠깐만 구현을 해볼게요. 널로 잡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에러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은 먼저 핀 디피니션, 저 여기서 에러가 나는 부분,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 부분인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자,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우선 빈 디피니션 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빈 디피니션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get 빈 디피니션 카운트랑 디피니션 names, 그 다음에 contents, 그 다음에 빈 디피니션 돌려주는 거가 있고, 예, 이게 중요한 핵심 메서드인데, 빈 디피니션 레지스터 빈 디피니션스 해가지고 이제 XML 같은 곳에서 빈 정보를 읽어서 이제 XML에는 빈 정보를 파서가 이제 빈으로 만들어 두고서 이제 빈 디피니션 정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get 알리아스랑 레지스터 알리아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중복 그 구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가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를 구현하는데 이런 똑같은 메서드가 빈 팩토리에도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브스트랙트로 빈 팩토리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 레지스터 알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에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configurable bin factory의 인터페이스에 구현이 되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gap definition이랑 register bin definition 이 부분이랑 뭐 이제 count 정도 뭐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일단 먼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lement 메소드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스프링 방식대로 좀 적어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뭐 해서 예. 빈 디피니셜 레지스트리 구현 자 보시고 잠시만요 자 저도 좀 적어둔 걸 하기 때문에 적어둔 걸좀 가지고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약간 이름은 다른데 윤성님 코드에서는 빈 디피니션 해시라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ntains 같은 경우에는 contains 키에서 이제 name 가져온 걸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스프링 코드를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도 예,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자 잠시만요. 끄고 끄고. 자, 스프링 코드에서 어떻게, 예, 똑같죠? 예, 이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 요거는 체크. 자, 콘텐츠 체크. 자, 그 다음에 있는 거가 get dim definition count. 오, 이건 미리 구현이 되어 있었나? 그거는 구현이 되어 있었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get pin definition names. 그 다음에 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구현이 되어 있죠. 스프링 1.0 코드를 봐도 예, 구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아, 그냥 자기 거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콘텐츠 get bin definition names get bin definition names인데 자이 부분도 이 부분도 한번 스프링 코드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구현이 되어 있죠. 비슷하게 구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자 같이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우, 자, 엔드 오브. 자, 엔드 오브 됐고, 피니션 데미지 됐고, 컨테인 됐고, 체크, 갭핀 디피니션, 갭핀 디피니션, 갭핀 디피니션, 어이씨, 자, 갭핀 디피니션. 지금 이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갭핀 디피니션.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볼까요? 갭핀 디피니션. 자, 여기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바꿔주자. 갭핀 디피니션에서, 자, 이 부분을, 자, 여기는 디피니션 맵을 쓰고 있었는데, 디피니션 해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호환성이 안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Abstract Bin Factory의 Get Bin Definition이 기존에 이제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중복 메서드 구현이죠? 자, Get Bin Definition, 잠시만요. 요 메서드를 좀 알아보면은 go to declaration control p에서 abstract bin factory에도 get bin definition이 있는 것인가? 그렇군요. 예. 아, 이게 그렇군요. 또 하나 알았습니다. 자, abstract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네요. 자, 방금 보셨던 내용은 abstract bin factory의 get bin definition 이 녀석이 지금 abstract로 구현을 해달라고 선언이 되었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스프링 1.0 코드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준성 코드. 이거는 이 부분을 바꿔줄게요. 자, 저희 쪽에 있는 이제 갭핀 디피니션 그 메서드를 이 인터페이스로 참조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면 되겠죠? 예, 이러면 해결이 됐고요. 디피니션 이렇게 해주면은, 자, 어디 보자, 해결이 되겠죠? 네, 오케이, 해결이 됐고, 자, 어디 보자, 레지스터 빈 디피니션이랑, 자, 이거 일단 중복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빼주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넣어줄게요. 자, 갭핀 디피니션도 됐고, 레지스터 핀 디피니션을 알아보려고 해요. 레지스터 핀 디피니션이죠. 자, 보면은 레지스터 핀 디피니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제 밸리데이트 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올드 빈 디피니션에서 가져와서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뭐 과정이 있는데, 이게 스프링 1.0 코드고요. 좀 복잡하니까 되게 간소하게 지금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TDD 책에 이제 무슨 5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단계만을 일단 목표로 해서 코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스트죠.
리스트여서 이제 디피니션 네임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지금 복잡도를 좀 많이 줄여서 여기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코드로 윤성님 코드에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구현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네임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자, 스프링 코드도 결국에는 빈 디피니션 맵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였으니까 윤성님 코드에서도 이 정도로 리팩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체크. 자, 그다음에 get aliases. 그다음에 register aliases. 이거는 지금 뭐 딱히 쓸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get aliases랑 register aliases는 자,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코드 간격부터 볼까요? 씨. 예. 없죠? 이거는 이미 그, 어디 갔냐. 자,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abstract bin factory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부모의 부모를 가면은, abstract bin factory가 나오는데, get aliases를 찾아서, get aliases를 찾아서 여기 있죠. 그런데 aliases는 지금 당장 구현을 하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to도로 남겨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도로 하고. 뭐 구현체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은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붙이기로 넘겨두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 테스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시 이네 가지로 돌아와서 자. 그 윤성님의 디폴트 리스트 빈 팩토리를 빈 디피니션 레지스토리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고 프로퍼티 이거는 자바에 있는 기존 프로퍼티를 가지고서 테스트 빈을 만들어서 이제 에이지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빈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이제 get 빈을 통해서 아 get 빈이 아니라 get 빈 디피니션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이빈 디피니션에서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랑 프로퍼티 밸류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밸류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레이 리스트로 해서 프로퍼티 여러 개를 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위 클래스라고 상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쪽 계층에는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에이지가 35가 맞는지 검사를 해볼 겁니다. 테스트가 통과할까요? 예. 한번 어쨌든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야. 자,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에서 지금 또 에러가 나는군요. 이제 컴파일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건데, 이 부분은 일단은 다좀 줄여둘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자, 여기 하면 없으면 또안될 테니까, 자, 이거 가지고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은 짜짜짜짜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 꺼두고 얘네들을 자
퀘스트만 우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보고 싶어요. 예, 테스트 통과하죠? 우선은 빈 디피니션 이제 등록을 하고 가져오는 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자 다시 한번 원 상태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테스트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게 테스트가 통과가 안 돼서 그러니까 컴파일조차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만들어서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를 좀 알아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통과가 시키게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정말 그 프로토타입 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건 지금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됐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호기심으로 만들어 본 테스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본 건데, 요것도 우선은 되나 안 되나,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로 해서 그냥 뭐 비슷한 코드긴 한데, 그냥 한번 돌려봤던 것 같아요. 예. 자, 이것도 한번 한꺼번에 돌려보면은, 예, 통과가죠. 그냥 싱글톤에다가 폴스를 줬다 뭐이 정도. 예. 보면은 얘가 이제 빈 디피니션 리더가 있는데 얘는 어브스트랙트 빈 디피니션 리더죠. 리더를 상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구현체로는 뭐 XML 빈 디피니션 리더도 있겠고 이제 뭐 그런 애들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 그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빈 정보 같은 거를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저 상수를 가지고서 이제 얘가 콘테인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서브 스트링 하모고 막 그러면서 빈 정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빼는 거죠.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프로토타입 자체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 테스트가 요걸 통해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한번 정말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이고, 자, 잠깐 꺼졌는데, 자, 테스트 코드에서, 자, 두 번째 코드가 뭐였냐면은, 자, 이 부분이 진짜지, 그래. 이 부분이 진짜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부터는 이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가지고서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갭빈을 했던 부분 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그 윤성님이 만들어 주신 코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스터디용 이제 코드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더 살을 붙여가면서 스프링 이제 1.0 테스트 코드를 동작시킨 거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깐 쉬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자 여기서부터는 갭빈 디피니션을 네. 자, 이 테스트가 아니라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 테스트를 이제 동작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한번 깨질 걸 알지만 한번 돌려볼까요? 아, 깨지는 거 보기가 되게 겁나는데, 벌써부터 깨지죠? 예. 일단 논널부터 깨집니다. 갭빈에서 보면은 갭빈 인터널에서 지금 여기서 리턴 널로 돼 있죠? 예. 우선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요거를 이제 동작을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빈 디피니션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던 클래스 빈 디피니션이었고 갭빈 디피니션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은 자 보시면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1.0의 인터페이스 빈 디피니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클래스 타입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자, 보시면은 갯빈 부분은 어딨냐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갯빈 부분은 그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자, 어디겠냐? 살펴보신 다음에 들어가 보는 걸로 하죠. 이게 목록이 안 뜨지? 자, 잠시만요.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됐구나. 자, 어브스트랙트. 자, 이 부분이 스프링 부분이고, 갯빈 부분을 보시면은, 싱글톤 캐시를 보고, 여기서 이제, 자,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서 가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윗부분은 이제 싱글톤 캐시에서 겟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겟 이제 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겟 오브젝트 포 쉐어드 인스턴스 부분은 이제 돌려줄 때 무슨 약간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싱글톤 캐시에서 겟에서 겟 해가지고 돌려준다고 일단 지금은 간소화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싱글톤 캐시 없을 경우에는 빈 디피니션을 읽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지금 클래스 기반에서 이제 갯빈 디피니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랑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은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읽어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get merged definition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자,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그 빈네임이랑 including ancestor를 가져와서 이제 갯빈 디피니션을 이제 다시 조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부분도 다시 일단 한번 가져오고 어이쿠야 어이쿠야 이게 아니라 자 제쪽에서 깨지는 부분은 요거가 있는데 get merged bin definition 이 부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 잠깐 헤맸습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쪽 스터디 코드에서는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 다음에 바로 이제 디폴트 리스터블을 상속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우선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빈 디피니션이랑 이제 빈 네임을 가지고서 루트 빈 디피니션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빈 디피니션이 루트 빈 디피니션 인스턴스일 때는 그대로 돌려주는데 차일드 빈 디피니션을 가져왔을 때는 얘를 가지고서 이제 루트 빈 디피니션을 이제 차일드를 가지고서 루트 빈 디피니션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부모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돌려봐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 빈 디피니션인데 이제 여기서 child bin definition에서 이제 뭐랄까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속성들을 정의를 해주고서 돌려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막 자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자 그리고 저희 쪽 지금의 코드에서는 그빈 팩토리 간의 그 부모와 이제 그런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우선 그 요게 지금 보면은 including 이제 부모 팩토리까지 참조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희 쪽 코드에서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구인은 구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만 구현을 하고 향후에 이제 좀더그 스터디에서 이제 이걸 학습을 해보면서 이쪽 부분을 좀더 구현하자 하면은 그때 여기다가
구현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현 생략. 자, 이게 또 지금 일단 안 쓰는 변수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자 스프링 보시면은 스프링 코드에서 갭비라는 부분 있죠? 네. 갭빈 부분을 알아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false로 이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 키로 가져오고 false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쓰는 애들을 가지고서 이제 빈 디피니션을 가지고서 일단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빈 팩토리가 널, 오케이. 빈 팩토리가 널 때는 자, 빈 팩토리가 이제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로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만 일단은 지금 동작하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근데 크리에이트 빈이 지금 주석 처리가 됐죠? 예, 이 부분도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디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자, 크리에이트 빈은 of select autowire capable bin factory라는 부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이 create bin 부분인데요. 이제 빈 정보에서 이제 dependency가 있을 경우에 그 dependency에 대해서 이제 getbin을 통해서 그 빈들을 이제 인스턴스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getbin이라는 것이 예, 빈 이제 getbin을 통해서 싱글톤 빈일 경우에는 이제 싱글톤 해시에다가 넣는 과정을 거치겠죠. 자, 이제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제 getbin에서 걔네들을 초기화를 시키고 인스턴스 래퍼를 통해서 이제 빈 래퍼에다가 이제 랩드 인스턴스를 통해 무슨 빈 클래스 정보를 이제 넣어주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면서 빈을 인스턴스화 시킨 다음에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populate 빈에서 빈을 생성을 하고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에 넘어가고 지금 이 create 빈 부분은 가독성 뭐 추상화 관점에서 이제 이런 단계별 이제 메서드 흐름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빈네임 어웨어 등 경우를 인식하고 있을 때는 셋빈네임하고 이제 이게 빈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빈이 생성이 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 1.0에서 7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 적어주신 게 있을 텐데 없나? 예, 넘어가고요. 예, 빈 라이프 사이클을 예, 라이프 사이클이 뭐 예, 이렇게 보면은 4.0 부분에서는 뭐 12단계가 있긴 한데 1.0 부분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7단계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적어주신 게 예, 여기 있다. 예. 뭐이 정도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빈네임 어웨어를 인식하는 경우에 셋빈네임 팩토리 어웨어 셋빈 이제 인터페이스일 경우에는 셋빈 팩토리 그다음에 뭐 이런 과정 뭐 이니셜라이징 빈 같은 거 돌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 이제 이런 부분 돌리게 되겠죠. 이게 1.0의 7단계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빈 생명 주기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크리에이트 빈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메서드입니다. 갭빈 부분에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빈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실 때 이제 갯빈이랑 갯빈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트빈 요밑그 갯빈에서 이제 딸려져 나오는 메서드들 있죠. 뭐 크리에이트빈이라던가 파퓰레이트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빈 생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감이 오실 것 같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성이 드는데 이제 다시 스프링 1.0 코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리팩토링을 해야 될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요.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크리에이트 빈 부분만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서 에러가 나는 것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루트 빈 디피니션 지금 아까 전에도 해결했던 거죠? 이 부분은 그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면은 머지드 빈 디피니션 크리에이트 빈 같은 경우에 자 키로 그냥 단순히 크리에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1.0도 상당히 스프링 최신 버전에 비하면 간소하지만 그래도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거는 그 기능 작은 기능 부분만 우선 공부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빈 디피니션을 얻고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일단 그 생략 프로퍼티 밸류스 얻는 부분도 일단 생략을 할 거예요. 자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빈 디피니션을 생성해서 빈 디피니션을 그대로 여기는 받아오긴 하는데 저희는 그냥 키넴으로 우선은 빈 디피니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줄 거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빈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할 거고요. 자 보면은 이제 빈 래퍼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콘스트럭터가 아닌 경우에는 빈 래퍼를 통해서 이제 빈 클래스를 정보를 생성자로 넣어주고 이제 get wrapped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이 정도만 지금 구현을 해볼까요? 프로퍼티 밸류는 사용 안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냥 그대로 구현할게요. 자 여기서 간소화할 부분만 줄여서 간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데피니션 리퍼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인스턴스 래퍼를 통해서 갯빈 클래스를 통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예. 근데 여기서 rb.getBin 클래스. 예. 그다음에 인스턴스 래퍼 부분 있죠? 예. 얘를 가지고서 요 이닛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뭐그 커스텀 에디터 부분을 등록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아니라서요. 아이쿠시고. 아이쿠야. 예, 됐죠. 이니 빈 래퍼 부분은 그러니까 커스텀 에디터를 등록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의 테스트 코드의 목적과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브젝트 빈에서 이 부분을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래퍼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그다음에 get wrapped 클래스 뭐 new 인스턴스를 통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도 할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됐었더라? 아이씨, 그새 까먹었네. 예, 갯빈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 생성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 그 뭐랄까 에러가 났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스프링 1.0 코드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갈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빈 생성하는 것까지 됐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apply properties,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populate 빈이 있고 이제 어플 이제 빈 포스트 프로세서랑 빈,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서 이니셜라이즈 빈 이시, 비포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그러니까 초기화 이전에 포스트 프로세서를 이제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니메소드 처리하고 그 후에 애프터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스트 프로세서를 동작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생,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 자 생성이 안 되었고 이름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애플라이 이 부분은 지금 잠깐 생략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create 빈까지 구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return new create bin call lifecycle if necessary. 자 이것도 지금 그냥 넘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도 그냥 구현해 주도록 할게요. 빈 디피니션인데 슬립 윤성으로 되어 있구나. 자 어디 보자. 이 부분도 그냥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ly property values에다가 이걸 넣어 줄 거고 property values에다가 rpd.get property values. 자 이걸 해주면은 자 점의 수도가 어디 있는지부터 볼게요. 점의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스트링 빈넴이랑 루트 빈 디피니션이랑 이제 프로퍼티 밸류스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 거고요. 그 기존에 있는 코드를 조금만 고치는 걸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좀 이제 타입 간의 에러가 안 맞아서 에러가 또 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만 이제 저쪽에 맞춰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프로퍼티 밸류스랑 이 부분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 부분은 뭐냐? 자이 부분부터 바꿔주면 되겠죠? 자이 부분을 빈 디피니션에서 요거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을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또 바꿔줄 부분은 자.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던 다른 클래스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property value를 property value 예, 여기 있죠? 클래스 같은 이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자자자자자 뚜루뚜뚜뚜루뚜뚜 적어줘야겠구나, 그냥.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getCount가 아니라, 자, 얘를 가지고서 getCount가 아니라, .length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property values1.i. 네, 클래즈는 자 이제 루트빈 디피니션으로 지금 날라올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생, 디피니션 이거 원래 뭐 인스턴스 오브 뭐 이런 거 해줘야겠죠. 뭐 근데 지금 겟빈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예, 딱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이해로가 안 난다고 나오니까 Never Throne. 오케이. 아, 그것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는 스프링 1.0의 코드인데 이건 당장 쓰진 않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대로 배를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 뭐냐 프로토타입 저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더라? 여기 있다. 자, 요걸 돌려보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에러가 나겠죠. 스릴이. 자, 에러가 날 겁니다. 어디서 에러가 난지 한번 보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 타임 미스매치가 났어요. 그래서 apply property values 부분이었는데, 메소드 인보크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임 미스매치가 났던 거죠. 그래서 어디가 그 전에 일어났던 부분을 보니까, 어디 보자. 잠시만요. Abstract bin factory. 자, 이거까지만 놓고 하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타임 네임을 여기서 잡아주고 돌려서 자, 다시 한번 테스트로 돌려볼게요. 이거는 됐고 이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있던 로그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인트형이구나. 아,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인트가 날 때는 인보크를 통해 메소드 인보크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는 정해줘도 될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 네임으로 잡아줄 애는 자 아이쿠야 여기서 얘를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을 아이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가 방금 전에 인티저일 때도 이제 돌면 되니까 스트링 유틸스 뭐지? 아씨. 돌리죠 그냥. 저 인트일 경우에만 같이 equals를 해서 필드 네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저 에러에 대해서는 통과가 될것 같아요. 자, 얘를 요거에서 났던 거죠. 자, 일단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저 부분만 지금 통과를 할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톤이 같은 거를 가져온다. 이 부분을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갭빈을 통해서 같은 빈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테스트가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돌려볼까요? 자, 프로토타입 테스트 잠깐 보자면은 얘는 이제 싱글톤 부분이 false인데 이래서 캐리 이렇게 설정이 된 애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빈 디피니션 정의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갭빈을 통해서 가져와서 캐리1이나 캐리2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스트가 지금 실패가죠? 그러면은 two internal calls 보면은 assert 단원 부분이 실패인데 property types 날리 예, 프로토타입은 지금 같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스프링 1.0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빔 부분은 1.0 자, 오브젝트 빔 팩토리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면은 갭빔 갭빔에서 아이고 이 부분이 아니라 예, 여기서 자, 1.0에 있는 갭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빔 팩토리를 가서 갭빔. 자, 보시면은 자, 싱글톤 부분일 때 자, 먼저 갭빔 과정에서 자,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해시랑 보면은 지금 이게 빈해시가 싱글톤 캐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디폴트 리스터블 빔 팩토리에서 예, 빈 디피니션 해시가 잠깐 이름이 조금 헷갈려서 그랬는데 빈 디피니션 해시가 이제 빈 디피니션이 들어갔던 곳이고 빈 해시가 지금 싱글톤 캐시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스터디용 코드랑 지금 좀 비교를 해보면서 찾아 들어가자 보자면은 자 1.0에서는 싱글톤 캐시가 있을 때 이제 싱글톤 캐시에서 있을 때 이걸 돌려주고 없을 때 이제 먼저 빈 디피니션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코드를 그러니까 이 흐름을 그러니까 영역별로 한번 잡아볼게요. 빈 디피니션을 만들고서 빈 디피니션에서 싱글톤일 때 이제 싱글톤에다가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요걸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ADD 싱글톤을 보자면은 싱글톤 캐시에다가 등록을 해주죠. 예. 그래서 어디 보자. 어이씨. 예. 해주고서 돌려주게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 쪽 스터디 코드를 보자면은 이제 빈해시에 등록이 안 되었을 때는 그대로 지금 보면은 빈 디피니션을 생성을 해서 그대로 지금 크리에이트를 하고서 돌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이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서 자, 이 부분을 올려주면 되겠죠. 올려주면은 지금 이 빈해시가 이 싱글톤 캐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줄게요. 그래도 자, 빈해시를 걸어주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였나 지금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동결을 시켜주면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무조건 지금 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빈 다시 리체크라는구나. 오.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정말 정말 좀 많이
자, 콘텐츠키. 자,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로컬 배려블. 이 부분만 하자. 오브젝트 shared instance 이름을 비슷하게 맞춰줄까요? 자, shared instance가 널일 경우에, 자, shared instance가 널일 경우에, 자, 여기서 if shared instance가 널일 경우에, 자,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return 윤리 create bin. 자, 이 정도까지만 지금 간소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구나. 리체크 싱글톤 블랑. 이거는 좀 제가 동기화를 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동기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을 습관 잘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이 정도로 한번 봐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싱글톤일 때만, 이 부분은 지금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 스프링에게 그 유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뭐 구현한 부분이 아니고, 스프링에 있는 그 프로퍼티 파서 부분, 리더 부분을 해서 잘, 스프링 코드니까 잘 동작하겠거니라 생각한 거고, 이제 걔가 읽어왔을 때, 이제 싱글톤일 때만 비넷에다가 넣어주게 될 거고요. 프로토타입일 경우겠죠. 이제 싱글톤이 false일 때는, 그럴 때는 계속 이제 create bin한 부분을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quals 부분이 제대로 이제 계속 false 나겠죠. 계속 다른 bin을 돌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다시 테스트 코드로 돌아가서,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프로토타입 그에 지금 대표적인 지금 다른 빈 생성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번에 싱글톤이 true를 했을 때는 이제 다시 갔다 재점검을 하는 테스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도 초록불이 나타나게 되면서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프링의 테스트 프로토타입 이제 코드를 구현이 된 거고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알아볼 게 많긴 한데, 막 이제 그 이제 빈 같은 속성, 빈의 속성 정보라든가 이제 순환 참조 같은 부분이 있긴 한데, 순환 참조 부분도 있고 테스트 코드들을 보면은 좀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싱글톤인데 자식이에서 그 빈을 재정의하면서 프로토타입인 경우, 뭐 이제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프로토타입을 참조하고 있는 싱글톤인 경우, 뭐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서 테스트를 만들 수가 있긴 하겠는데,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만족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때뭐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여기까지 1시간 채웠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